당신이 경마할 때 깨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딴 거 없어요. 경마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아, 날씨 좋네요. 여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조철이 첫 방송 찍은 장소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 소래포구인데, 자,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계속 경마하면 이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돈 따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마라는 놈이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죠? 어제 일요일 저녁 때까지만 해도, 금, 토, 일, 3일 하고 일요일 저녁 때까지만 해도 내가 경마라는 놈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주 경마 내 손모가지 끊는단 말이지. 경마 다시 한번.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이면 또 생각나요. 그죠? 말 뛰는 거 천장에 보이고, 담배 하나 물고 있으면 어제 말 뛰는 거 보이고, 징글징글한 게 그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경마를 하면 돈을 못 딸까? 진짜 딴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못 하니까 그런 거야. 경마를 못 하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어? 근데도 왜 경마장에 맨날 가요? 혹시나 오늘은 좀 딸까? 그죠? 지난주 일요일까지만 해도 징글징글한 거 경마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나도 모르게 가. 왜 가? 그래, 혹시 오늘은 내가 한구를 하겠지. 혹시 오늘은 내가 딸지도 몰라. 오늘은 내가 딸 거야. 그러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마에서 이기려면, 돈을 따려면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경마를 잘 하면 이기는 거야, 반대로. 그죠? 경마를 알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알라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자식아,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해. 연구 많이 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열심히 한다는 건 당신들 생각이고, 혹시 열심히 공부한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공부하세요? 요즘 대부분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전문 예상가들이 실시간으로 예상 라이브 방송도 하고, 조철 같은 경우에는 UCC 올려놓고 그러죠. 그런데 이 UCC 같은 거는 제가 제 예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거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우리 예상가들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예상 라이브 방송하죠.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는 거 나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도 도대체 뭐를 준비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상가들의 예상 라이브, UCC, 문자 서비스, 음성 서비스, 이런 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상가들이 그 말한 거 얼마나 믿을래요? 예를 들어서 A 예상가가 방송하는데 들어보니까 1번이 좋대. B 예상가 들어보니까 2번이 좋대. C 예상가 3번이 좋대. D 예상가 4번이 좋대.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예상가들이 말한 거 그대로 믿을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추려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리가 안 돼. 현재 유튜브 우리 전문가들이 라이브 예상들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유튜브 아직 예상방송 라이브는 안 해요. 월요일날 그냥 우리 팬들하고 실시간으로 힐링 방송을 해요. 세상 사는 이야기, 경마장 뒷이야기 이런 거. 그런데 왜 안 하냐? 조철이 요즘 애들 다 하는
예상 라이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이 경마 유저분들이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 무슨 박사냐?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아는 게 어설프게 아는 거야. 왜 그러냐? 조철이 지금 하는 말씀을 좀 짜증나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상가들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세요? 누구누구님, 1번 어때요? 3번은요? 7번은 어떻습니까? 아, 5번은 또 어때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툭툭 질문들 던져. 여러분들이. 그럼 예상가들이 1번은 어때요? 네, 2번은 어때요? 네. 조금 조금씩 단평을 해드리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1번이라는 마피를 물어볼 때는 적어도 경마에서 내가 돈을 따고 싶으면 자, 1번 마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450kg 체중으로 그렇게 뛰었는데 직전에 자, 그럼 직전에는 훈련도 빠짐없이 제대로 한 것 같은데 480kg로 체중이 30kg 불어나왔지만 9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는 다시 20kg가 빠져나왔어요. 위원님이 보시는 이번 말이 어떠신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내 의견을 물어보고 공유를 하는 거지 그냥 1번은 어때요? 2번은 어때요? 말해주는 사람도 귀찮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도움 안 돼요. 그만큼 준비가 없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죠? 조교나 답보나 발바꿈 답보 같은 거 적어도 복귀는 다 하고 내가 먼저 예상가한테 질문하기 전에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복귀도 하고 조교 영상도 좀 한 번쯤 보고 그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냥 뜬금없이 7번 어때요? 8번 어때요? 5번 어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돈 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못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질문을 예상가들이 받아도 대부분 팔리는 인기마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예 똥말 변마 같은 거는 물어봐야 그건 의미가 없고 그잖아요. 팔리는 거 인기마 5도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때요? 물어봤을 때 어느 예상가가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유저들 있는데 3번 자신 있게 이거 안 됩니다. 난 자를랍니다. 물론 가끔가다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상가가 괜히 그거 욕먹잖아. 그죠? 아, 내가 2번 자른다 그랬다. 2번 들어와 봐. 괜히 욕먹잖아. 어? 기껏 한다는 말이 아, 2번 저는 약하게 봅니다. 저는 안 봅니다. 아마 이게 다일 거예요. 자신 있게 자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지 예상가 눈에 귀에 의지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철이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경마로 돈 따려면 5천원, 만원 갖고 하는 경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좀 따야 되겠다. 그래도 적어도 갈 때 1,200만원 이상씩 가지는 한 경기 예측권 몇 장씩 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나도 경마 할 만큼 했어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유저분들은 내 스스로 편성, 조교, 복귀 이런 거는 한 번쯤 보고 예상가들의 의견을 자문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죠. 경마에서 내가 못 따는 이유 경마 못 하니까 못 따는 거야. 딴 거 없어요. 내가 경마 못 하는 건 인정 안 하고 경마 기수 누구 안 갔네 조교사 누구 안 갔네 욕하고 말이지 예상가 누구 저거 못 쓸 놈이라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경마를 못 하니까 돈을 못 따는 거야.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야구선수 추신수 유현진이 축구선수 손흥민이 이강인이 잘나가죠. 요새 세계적인 톱스타 됐죠. 걔네들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우리 쉴 때 걔네들은 수년 쉼 없는 운동하고 힘든 운동하고 고된 훈련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축구 배고픈 어린 시절부터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에서 눈물 젖은 빵도 먹고
그런 고되고 힘든 연습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추신수가 있고 유현진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마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병마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 몇 번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말씀 꼭 명심들 하시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이거 결코 잔소리 아니거든요. 조철이 경마장 30년 아니에요. 30년. 제발 경마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남 탓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알 때까지는 공부도 하고 무리하지 말고 꼭 참고 그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무거운 얘기, 무거운 말씀 드렸나요? 뭐 그렇다고 느끼셔도 솔직히 할 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꼭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 또 제가 준비해놓은 게 좀 많아요. 다음번에 제가 그 한국 경마하고 외국 경마점이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갖고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